안녕하세요. 듀얼럴 뮤지엄 디뮤입니다. 이번에 전시할 생물은 소라게입니다. 영어로는 허미크랩이라 불리우고 그 뜻은 은둔자개라는 뜻입니다. 소라게는 이름답게 소라의 껍질을 은신처와 집으로 사용하는 갑각류입니다. 소라게의 집게는 좌우 비대칭이며 큰 집게발은 껍질의 입구를 막는 데 사용됩니다. 소라게는 자라면서 더 큰 껍데기를 필요로 하는데 꼭 맞는 껍데기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입니다. 매우 신기한 현상으로 소라게가 껍데기를 갈아입을 때 다른 소라게들도 크기 순으로 옆에서 기다립니다. 연속적으로 다음 사이즈의 소라게가 껍데기를 갈아입습니다. 소라게는 잡식성으로 바다의 청소부라고도 불립니다. 해조류, 어류의 사체 등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소라게는 말미잘을 직접 떼어내어 자신의 고등에 붙여 공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소라게의 복부를 실리콘을 사용해 뽑아줍니다. 소라게의 복부는 약하고 말랑말랑한 나선형입니다. 껍데기 속으로 유연하게 들어가기 위해 복부의 체형이 변화되었습니다. 채색을 시작합니다. 딸기 소라게라고 불리는 붉은 빛의 소라게의 색으로 도색하겠습니다. 채색은 주황빛부터 붉은빛까지 차례로 올려준 뒤 몸의 흰 점을 물감을 튀겨서 나타냅니다. 탱탱한 소라게의 복부입니다. 눈을 표현하면 완성입니다. 유광 마감재로 광택을 표현해줍니다. 소라에 소라게를 넣어줍니다. 백사장에서 주워온 소라입니다. 가끔 마음에 드는 소라를 주우면 집을 갈아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다에 수많은 해양 쓰레기가 생겨난 뒤 플라스틱과 병뚜껑 등을 소라 대신에 집으로 사용하는 소라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시품 소라게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작품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